우크라이나에 기존에 소유한 구소련제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폴란드. 하지만 자신들의 안보를 책임져줄 한국산 무기를 달라는 요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로 기존 보유한 소련제 무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경우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로선 최신 한국산 무기로 국방력을 끌어올려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보관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언론 RMF24는 25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한국산 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한국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허용을 요청해왔으며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 무기를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두다 대통령은 방한 기간 기자들에게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라며 적어도 내가 대통령인 한 우리 돈으로 구매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므로 무기 지원을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우방으로 유럽의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죠.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오래된 구소련제 무기라면 모를까 소중한 자산인 최신 한국 무기를 제공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구소련과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확충하고 있죠. 동시에 구소련 전투기도 미국과 한국산 신형 모델로 교체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폴란드 정부는 탱크, 미사일 요격 시스템, 전투기 등을 미국과 한국에서 구매하는데 160억 달러를 사용했는데요. 24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한 폴란드 방산 협력에 대해 폴란드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면서 K2전차, 천부,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군인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군인들은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